박사님, 저희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었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밥상 삼국지, 먼저 한국입니다. 네. 식중독. 예, 최근 그 국내 대학팀의 연구에 의하면 식중독균을 유발하는 그 물질의 배양액에 이것의 추출물을 넣어서 같이 배양을 했더니 독성이 감소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프랑스로 갑니다. 네. 프랑스와 일세. 프랑스와 일세. 프랑스 국왕 가운데 프랑스와 일세가 있었습니다. 오랜 속병을 앓았는데 아무리 대단한 의사들이 와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뭐 왕은 왕들끼리 또 왕래를 하니까 터키 국왕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다. 그때 이 터키 국왕이 비밀 처방으로 이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일세는 이것을 먹고 나서 속이 편해졌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터키. 자, 네. 프랑스를 갔다고 이번엔 아메리카, 미국으로 갑니다. 슈퍼푸드. 인체 노화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프렛 박사는요, 그리스와 일본 등 장수국가의 식단 중에서 14가지의 슈퍼푸드를 선정해서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자, 오늘 위대한 밥상의 주제인 이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자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의 기회. 유제품인가 아닌가. 유제품인가. 그거 하나부터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두 번째 질문을 또 준비해요. 하나, 둘, 셋. 유제품인가. 자, 이번에 어느 분에게? 한 교수님이, 한 교수님이 권 박사님한테 대답할까 가르쳐드렸어요. 자, 제가 한 교수님, 유제품인가. 해보세요. 대답하셨어요? 유제품인가 봐요. 유제품도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양이 어때? 모양이 어때? 모양이 어때? 대답은 좀 협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양이 어때? 모양이 어때? 자, 질문. 하나, 둘, 셋. 모양이 어때?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야. 치즈가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내 맘대로야. 굉장히 뭐 모양이 바뀌는 얘기죠. 액체. 아, 정말 액체를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모양이 달라지니까 액체고. 내가 볼 땐 중동 지역이요. 날씨가 덥다. 지금부터 30초의 시간 여러분 응원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시작 가지고 말해요. 시간을 오랫동안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더운 날씨에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치즈거든요. 치즈 같아. 아. 요구르트가 저 슈퍼푸드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나는? 요거트 같은 거? 슈퍼푸드. 그 요구르트를 들고서 프랑스까지 가려면 가다가 상할 것 같아. 그렇지. 우유도 그 가는 동안 다 상해버리거든. 근데 치즈는 오래 놔둬도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치즈와 지금 이쪽은 그럼 뭐예요? 노반영님이 예민하시는 겁니까? 요구르트. 자, 예민하시는. 저도 요구르트. 요구르트. 치즈. 전 치즈. 서지영 씨? 저 요구르트. 요구르트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서지영 씨, 네. 내 말 들으면 틀림없이 먹어버리거든. 자, 김창렬, 홍경민, 김인석은 치즈. 콩인가? 아, 근데 이분들이랑 있으니까 불안하네요. 김인석 씨. 마지막 결정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자, 저기요. 같은 답을 쓰지 않으셨다고 너무 떨어지시나요? 잠깐만요. 솔직히 저희들도 치즈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셋 다요. 요구르트 같죠? 솔직히 요구르트. 김창현 씨, 홍경민 씨, 빨리 정답을 말해주세요. 뭐 이쪽에서 옮기신다고 따라와. 뭐 이미지가.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먹어보자, 남자는 밥상. 남자는 자존심이죠. 아유, 정말. 정답 하나, 둘, 셋! 요구르트! 열려라! 위대한 박상! 박상! 내 몸에 쌓여있는 독, 알루미늄을 배출시킨다. 양질의 단백질과 유산균이 최대 알루미늄 함량을 감소시켜주는 오늘의 위대한 밥상! 요구르트!
이 요구르트가 네. 정말 그저 알루미늄 해독에 좋은 이유가 뭐예요? 최근 이제 그 장기 내에서 축적된 알루미늄을 어떻게 억제하고 해독을 하는가 하는 그런 동물 실험의 결과를 보면요. 이 유산균에서 발효에서 존재하는 그런 그 저급화된 단백질 분해 산물하고 비타민 등이 알루미늄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착화합물, 서로 붙여갖고 화합물이 돼가지고요. 그걸 같이 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예,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실험이 딱 인간에게 100% 적용이 된다는 것은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이미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요구르트는요,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유로 그냥 마셔도 그런 효능을 낼 수 있나요? 그 우유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차이는 우유를 발효시키면서 여러 가지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요 성분은 원재료가 우유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같아요. 그런데 철분이나 또 칼슘과 같은 것은 발효유가 더 많고요. 요구르트가 더 높고요. 당질 함량도 요구르트가 더 높아서 칼로리는 우유보다 요구르트가 더 높습니다. 예. 그 대신 그 요구르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우유를 먹으면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당을 소화를 하지 못해서. 근데 요구르트는 유당이 이미 분해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떠먹는 거 있고 네. 마시는 거 있고 뭐 막 다르잖아요. 요구르트인데. 네. 이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 희석식 과즙 음료로 분류가 되는데요. 유산균 수의 차이입니다. 요것은 1ml당 유산균이 한 100만 마리 정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희석식 요구르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농후 발효유보다 좀 이렇게 약간 그 점도가 높은 것보다는 중간 정도인데 그것은 밀리리터당 유산균 수가 천만 마리 정도 돼요. 예. 그다음에 야, 이제 요거처럼 그 걸쭉한 그런 것은 농후 발효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유산균 수가 많아서 무려 1ml당 유산균 수가 1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게 담아서 제품으로 나와서 병에 들어있을 때도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을 때 드시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거기 보면 생산일이 찍혀 있고 네. 또 기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가지가 찍혀 있어요. 네. 생산일로부터 3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유산균 수가 많은 때예요. 야, 아이고야, 너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요구르트 내가 먹을 거야. 에이씨, 싫어. 나 요구르트 내가 먹을 거야. 너? 밥상 멘트 다 잃을 거야. 도와줘요, 밥상맨. 나는 야 스페셜 밥상. 요구르트가 적다고? 그럼 내가 집에서 쉽게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첫 번째, 우유에 떠먹는 요구르트를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골고루 쪄서 보온 박통에 넣지. 보온 박통에 넣은 다음에